절기 청명이자 식목일인 오늘 그간의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봄볕치고는 양이 제법 많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봄볕치고 꽤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덮고 있고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전남 남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되겠고요. 서울에도 20에서 최고 60mm로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고온현상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16도,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0도, 대구는 12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원주 12도, 대구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말 아침 서울이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